이거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로 이렇게 막으면 팔뚝을 지금 뼈 구조를 잡아가는 거예요. 네, 팔뚝 뼈 구조. 네, 손바닥으로 막고도 좋은데 지금 손바닥에 한 번 안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안 들어가 이렇게. 이거부터 그거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막아요. 막으면 여기가 떠요. 무릎을 빼는 거야 살짝 이렇게. 빼서 발등을 여기다 걸어 이렇게. 걸고 이제 왼손 오른손은 계속 이거 막고 있어요. 이두박근을 이렇게 막고 무릎이 이두박근 앞쪽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돼. 이게 계속 먹고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계속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가랭이 밑으로 보내려고. 그래서 이두박근을 이렇게 막고 있으면 무릎 빼기가 쉬워. 이렇게 발목 이게 그 옆구리까지 빠질 수 있어. 최대치 여기로 빠질 수 있어. 여기로 빠지면 이제 가드 디펜스 다 돼. 여기 빠지면 상대방이 오버핸드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여기서는 계속 시도할 거야. 무릎이 계속 들어오려고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두박근을 막고 있으면 상대방이 오버핸드 시도 해보세요. 이게 불편한 얘기예요. 이제 하기가 힘들어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오른발을 딱 걸고 상대방이 오다가 해보세요. 다리 빼려고 해요. 그럼 이거 막 뜯긴다고 이렇게. 저 다리 빼려고 하면 이게 뜯겨. 이렇게 가드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 무릎을 먹기 위해서 상대방 계속 무릎 베이스 잡고 있다고 이렇게 무릎 꿇어요. 내 무릎 빼려고 그러니까 이걸 문다고 이거를 이렇게 안 나오게 하려고 물어 이렇게 무릎 꿇어서 누르면 이 왼발로 왼손으로 여기 잡아. 이건 계속 방어하고 있고 이건 방어하고 있고 왼손으로 이거나 이렇게 잡아. 이거 소매나 손목 아니면 삼두박근 최대 삼두박근 이렇게 잡으시면 돼. 겨드랑이나 어깨 잡으면 안 되고 여기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매달려 이렇게. 그냥 몸으로 이렇게 매달려. 다리는 살짝 밀어 이렇게. 밀고 손은 땡겨. 이렇게. 그리고 왼쪽 발바닥을 이쪽 다리 지금 무릎 앞에다가 짚어요. 왼쪽 발바닥을 이 무릎 앞으로 짚으면 돼. 그리고 왼쪽으로 굴려. 이렇게. 그리고 손 짚고 일어나. 일어나서 지금 이 다리가 이 팔이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비바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왼발을 쭉 뻗어. 그리고 왼쪽 골반을 딱 이렇게. 그래서 겨드랑이 사이에다 머리 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이 팔이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디펜스 하시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바로 뒤바뀌어. 이렇게. 이거 깔아. 이거 깔아. 이걸 쭉 깔아. 깔고 골반 탁 틀어놔. 이렇게. 접으면서. 그럼 상대방이 뒤바뀌 못하고 이 팔이 살짝 꺾여서 불편해. 손이 옮긴다. 발바닥을 이 무릎 여기다 이렇게 짚어. 이렇게 막아 앞에 멀리 대지 말고 팔 옆에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밟아도 돼. 이렇게 밟아도 돼. 이 사람이 이 베이스를 못 잡기 막으면 돼요. 내가 지금 이거 잡고 있고 이 발바닥을 이거 잡고 있어서 이쪽하고 이쪽 베이스 다 없어. 그래서 이쪽으로 굴러갈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이 발로 옮길 때 이 발을 밀어. 이 발을 이렇게 밀면서 여기로 와 이렇게. 그리고 바로 민 상태로 이 발바닥을 대면 돼. 대면서 배를 들어. 이렇게. 그리고 손 짚고 일어나. 이렇게. 짚고 이거 이두박근 밀어줘. 이렇게. 밀어주고 보세요. 다리가 이렇게 가자. 그러면 바로 깔아. 이렇게. 깔고 골반 틀어.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하면 상대방 불편해지고 손이 이거 잡으려고 했던 거 놓고 이쪽으로 가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겨드랑이 타면 돼. 겨드랑이 잡아놓고 이걸 올라 땡기면 트라이글로 이쪽으로 나와요. 이 어깨가 딸려 들어가서 트라이글.